용서 못했을 거예요. 얼굴도 안 봤을 거예요. 선생님. 저 오늘 희리 삼촌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. 많이 가까워졌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네요. 앞으로 오빠 일엔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. 우경아, 그만해. 오빠가 괜찮아졌으니까. 오늘은 푹 자. 내일 다시 올게. 건우가 고마워. 너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. 고마우면 내 마음 좀 받아줘. 이 와중에 그 말이 나와? 웃으라고. 네가 웃어야 형님도 웃지. 알았어. 웃을게. 간다. 오늘은 특별히 배웅하란 말은 안 한다. 괜히 이런저런 잡생각하지 말고 바로 자. 아가씨 감기약 좀 미리 먹이는 게 좋겠죠. 주희 엄마야, 고모 내보내는 게 목적인 사람 아니야. 어? 결혼 상대가 누구도 무슨 상관이야? 아버님, 이거 좀... 웬일이야? 네가 이런 서비스도 다 하고. 어쨌든 고맙다, 얘. 제 당신도. 응? 오, 나도 땡큐. 저기 아버님, 고모예요. 제가 고모를 좀 많이 아끼잖아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어디까지나 고모 입장이 돼서 고모가 제일 행복할 길이 뭔가 하고요. 그런데 고모가 행복하려면 고모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. 뭐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긴. 왜 사람한테 얻은 상처는 사람으로 낫는 데잖아. 고모가 고모 마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고모부 때문에 입은 상처도 싹 잊어버리지. 뭐야, 아직 그럼 지금 뭐 태평이랑 결혼이라도 시키자 뭐 그런 얘기야? 아, 뭘 그렇게 훅 가 갑자기. 그냥 고모 마음도 좀 고려할 사람이, 필요가. 아니, 이 사람이 지금 그 과일 맛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?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지금? 어? 뭐 한 판 할까? 응? 어? 싸워? 좋아, 그 싸우고 싶은 방으로 떨어져. 알았어. 잘못했어. 앉아. 자, 이거 먹어. 에휴, 진짜. 날이 문단 줄 알고. 고모, 뭘 그렇게 생각해? 애들이 다 알아버렸어. 뭘? 내가 태평이 좋아하는 거. 거봐, 내가 뭘 했어. 애들이 다 알 거랬잖아. 희리랑 주성이가 알면 다 아는 거겠지? 당연하지. 애들은 뭐래? 고모를 꺼려? 겁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와버렸어. 그럼 내가 애들 만나면 한번 물어볼까? 네가? 됐어. 괜히 너까지 골치 아픈데 끼어들지 마. 아니, 정말이니? 1층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삼촌이 알았다는 게? 이 눈치도 없는 게 1층 선생님한테 직격탄을 날렸거든. 선생님 삼촌 좋아하죠? 이렇게. 왜?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죄야. 난 1층 선생님 별론데? 아빠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도 한번 했잖아. 야, 그게 뭐 어때? 아저씨보다 직업도 좋고 배운 것도 더 많은데? 야, 네가 우리 삼촌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? 철룡이 오빠는? 그저 삼촌 뜻에 따라야지. 아빠 말고 오빠 생각은 어떠냐고.